대우조선 해양이 올해 첫 대규모 수주를 달성했습니다. 대우조선 해양은 그리스 포시도니아 박람회에서 그리스 안젤리코시스 그룹으로부터 LNG선 두 척, 대형 유조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LNG선은 2019년, 대형 유조선은 2018년까지 차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. 이들 선박의 총 계약 금액은 약 5억 8천만 달러로 올해 한국조선소가 수주한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. 4척의 추가 옵션이 행사될 경우 최대 11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안젤리코시스 그룹은 대우조선과 25년 동안 거래를 이어온 고객사입니다. 1994년 첫 거래 이후 이번 계약까지 총 88척의 선박을 대우조선에 발주했습니다.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은 수주의 물꼬를 튼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